그래서 초선이 정연구입니다. 79번이 초선이 정연구입니다. 이거는 경에서 적어도 그죠? 한 100군데 정도 나타나는 부처님께서 초선, 2선, 3선, 4선은 이렇게 딱 정형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경에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즉 본삼에 들었을 때 암표 안에 있는 것이 초경 한 적어도 100군데 정도 나타나는 그죠? 부처님 말씀입니다. 초선의 정의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랬죠. 그죠? 됐죠? 이것이 초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걸 또 우리 부다고 선생님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죠? 그는 자 1번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이거는 자 부처님 말씀하신 이 초선의 정연구를 부다고 사스님이 좀 더 전문적으로 있잖아요 주석을 달고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이거 다 아시죠? 다섯 가지 구성 요소 버린 거 뭡니까? 5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5개를 버렸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이거는 뭡니까? 심사희락정 다섯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좋고 열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건 저 뒤에 설명합니다.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얻는다. 왜 여기서 땅의 가시나가 나옵니까? 지금 문맥이 땅의 가시나를 설명해 주죠.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초선에 드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부다고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하에서 그죠? 초선의 정의 보면 강박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1 한번 적어놓아 보십시오. 두 번째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세 번째는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있고 네 번째는 뭡니까? 떨쳐버렸으면서 생기고 다섯 번째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맨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초선에 들어모은다.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있잖아요.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죠? 남북방에 존재하는, 그죠? 중요한 논서들 가운데서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궁금한 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책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 특히 이 부분은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한 그죠? 부처님 말씀을 가장 그죠?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79번, 우리 이제 본짐에 그죠? 2선의 제공까지 먼저 한번 봐버립시다. 그러고 초선 제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 2선의 주석은 어디입니까? 396쪽입니다. 자, 137번 거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138번이죠. 그죠? 그 보면 됩니다. 자, 138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 웬 종성이 일어난다고 왜 그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138번 보십시오. 찾으시죠, 그죠? 396쪽입니다. 그가 초선으로부터 출정하여 나오죠. 초선으로부터 출정했단 말은 초선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죠? 본삼매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초선에 있을 때는 새끼의 마음이 지속되죠. 나오면 욕계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출정하여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선의 구성 요소들을 반조한다 했죠. 반조해보는 건 다 뭡니까? 본삼매 들어서 반조가 가능합니까? 뭐합니까? 반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삼매 들어가지고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지 한순간이라도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삼매가 깨진 겁니다. 됐죠? 반조는 그 안에 있는 심사희락적인 걸 반조하는 거죠. 그죠? 장애가 있으니까 이래 하면 뭡니까? 바로 그 삼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뭡니까? 욕계의 마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자, 반조 이렇게 때, 이렇게 생각, 지속과절이 거칠게 나타나고 등등 해서, 그죠? 부표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의문종양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새끼, 그죠? 속행이 일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뭡니까? 그리고 벌써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속행이 일어난다 했을 때, 네 번, 다섯 번은 바로 이겁니다. 됐죠? 여기 뭐가 들었습니까? 4번에 종성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 2선에 들 때도 종성의 마음은 일어납니다. 됐죠? 근데 분명히 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2선의 정구는 뭡니까? 397쪽에 139번입니다. 이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됐죠? 제2선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는 그죠? 버린 구성요소, 그죠? 남아있는 구성요소 이거 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뭐가 버렸습니까? 강학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섯 개 장애는 끝났습니다. 초선 가운데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없고 했죠? 그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희락, 정말 있습니다. 됐죠? 삼매에서 생긴 희열, 행복, 제2선. 됐죠? 그 희락, 정이 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저, 왜 여기 이렇게 생각하고 지수 고찰이 가라앉혔고 몇 번 나옵니까, 이게? 그죠? 가라앉혔고, 그죠? 없고 막 이게 나오죠, 그죠? 왜 이렇게 한말또 하고 또한말또 했느냐? 이런 거는 부탁해서 스님이 있잖아요. 주석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넘어가서 삼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선은 우측길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삼선으로 가면은, 자, 402쪽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151번을 보면 뭡니까? 이와 같이 제2선을 얻을 때에도 앞서 설한 방법대로 다섯 가지 좌우좌절을 얻은 뒤 익숙한 제2선으로부터 출정한다. 됐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출정해서 다시 욕계 마음으로 돌아가서 반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번, 혹은 다섯 번 속행이 일어나고, 이 속행에 뭐가 포함됩니까? 당연히 저 곧더라부 종생이 포함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제3선이라는 새끼의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린 제3선이랍니다. 그 제3선의 정연구는 부처님께서 적어도 100군데에서 그죠? 153번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선의 정연구입니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문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제3선에서는 희열이 빛발한 데였습니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을 경험한다 했죠? 희열은 빛바래고 행복을 경험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하나의 구성 요소를, 3선의 특징을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렸고, 뭐 버렸습니까? 희열 버렸죠, 그죠? 두 가지 구성 요소 남아있죠? 그죠? 낙정, 행복과, 그죠? 우리 집중이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세 가지 좋고, 열 가지 특징 앞에 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희열이 뭐냐, 뭐 행복이 뭐냐,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냐,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 그 밑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렇게 제4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4선의 정연구에서 우리 이제 411쪽에서 제4선의 주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뭡니까? 제3선으로부터 출정합니다. 됐죠? 반드시 제3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으로 보면 새끼의 마음에서 반조하는, 삼선에서 나와서 반조하는 욕계 마음들이 진행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욕계 마음에서 다시 준비, 근접, 수순, 종승, 본삼매, 이렇게 해서 다시 제4선이라는 본삼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종승은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제4선이 정연구입니다. 경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183번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을 쓰려놨습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죠? 행복, 괴로움, 기쁨, 슬픔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거는 저 아비담에서 이야기하는 앞에 그죠? 행복, 괴로움 뭡니까?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입니다. 됐죠? 두 번째 말은 기쁨과 슬픔 뭡니까?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입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저 즐거움, 괴로움, 우리 뭡니까? 느낌을 하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있죠? 그죠? 모든 게다 버려집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남습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남습니다. 이걸 우리는 등등해서 평온을 제4선의 거울 합니다. 그래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 청정한 제4선. 우리 사념 청정 중국에서 그래 옮겼습니다. 요거는 다음 제4선 할때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 청정한 제4선에 들은 뭐 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도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렸고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행복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데 있습니다. 뭡니까? 평온과 집중.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여기서, 그죠? 이미 이런 느낌들은 앞에서 이미 다 버려지는데 왜 하필이면 제4선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느냐? 는 둥둥,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전부 문제 제기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제4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19쪽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면 다섯으로 분류한 선, 오종선 나오죠, 그죠? 이건 잘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그죠, 경에서는 사선까지만 나옵니다. 됐죠? 왜 사선까지만 나옵니까? 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죠, 오늘 좀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왜냐면, 사선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심, 사, 희, 락, 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경에서 초선은 뭡니까? 심사일학정이 다 있습니다. 그죠? 초선입니다. 제2선은 뭡니까? 심사가 다 사라지고 희락정만 있죠? 제3선은 어떻게 됩니까? 희도 사라지고 낙정만 있죠. 제4선은 어떻게 됩니까? 낙도 사라지고 사가 드러나고 정만 있죠. 그죠? 요렇게 나누면은 사선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심과 사는 각각 다른 만무수법들이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분명히, 그죠? 각각 하나씩이 없어진다고 해야 더 상식적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비담마 법수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초선은 심사일학정이 다 있고, 제2선은 뭡니까?
심이 사라지고 사일학증이 있고, 그러면 제3선은 실학증이 있고, 제4선은 그죠? 낙증이 있고, 제5선은 사화증이 있는 거 됐죠? 그렇게 하니까 5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4선으로 나누든 5선으로 나누든 이거는 뭡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야는 부처님이죠? 됐죠? 그죠? 논장에서 오야는 뭡니까? 법이 오야지요? 부타우사 스님이 오야다 이러면 안 됩니다. 법이 오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법으로 가고 보니까 심사일학증은 각각 다른 법이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경쟁적 출처가 없으면 이건 또 그죠? 좀 무험하죠. 이 감히 부처님이 사선까지 나눠는데 지가 꽉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4개인가 5개에서 보면 이제 그를 초선이든 3선 4선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가 없고 이제 심사가 다 있는 경지, 심이 없고 사만 있는 경지 이런 걸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심사가 각각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적 출처가 있으니까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5선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됐죠? 그런 설명이 지금 우리 사장 제일 마지막 5으로 분류한 선 여기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됐죠? 됐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 사장 다 뗐습니다. 다 뗐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뭐합니까? 예, 이제 살짝 그죠? 그 이제 그 다음 다 합니다. 경에서는 이러면 제가 100% 완벽하게 경이 아니고죠. 아비담마는 기본 설명으로 뭐 완벽하게 다한 겁니다. 됐죠? 특징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초선의 특징은 뭡니까?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5가지가 뭡니까? 5개. 5가지는 뭡니까? 일어나게 하는 거 심사일학증 됐죠? 제2선은 뭡니까? 2개를 버리고 3개로 확립하는 겁니다. 됐죠? 2개 버린 겁니까? 심사. 3개는 실학증. 제3선은 뭡니까? 하나를 버리고 2개를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희. 됐죠? 2개는 낙증. 제4선은 뭡니까? 하나를 버리고 2개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당연히 낙이고 그죠? 하나는 뭡니까? 2개는 뭡니까? 사와 정을 확립하는 겁니다. 됐죠? 요것이 그죠? 가장 완벽한 설명입니다.